오 마이 허니, 시간에 딱 맞춰 왔네. 축제는 재밌어? 미적지근하게 구는 게 하도 답답해서 말이지. 태희 녀석 말이야, 결정적인 방아쇠를 못 당기고 있는 것 같아서. 아, 한 방을 쓰면서 그 녀석에 대한 걸 쓸데없이 많이 알아버렸어. 그래, 게다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나한테 틱틱거리기나 하고 말이야. 재미없는 아줌마야. 그래서 말이야,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구는 녀석한테 너를 뺏기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.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 허니는 나랑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단 말이지. 어때? 아무리 봐도 태희 아줌마보다 내가 더 매력 있잖아? 이렇게 해야 각도가 잘 나오거든. 칭찬 고맙게 받지. 허튼 짓? 글쎄, 과연 그럴까? 자, 센다. 셋, 둘, 하나. 어허, 태희 어린이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나? 이꽉 물어! 뭐? 야, 잠깐! 이거 봐. 이 녀석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아주 위험한 놈이라고. 헛소리 하지 마! 오너에게 무슨 짓 했어? 잡지도 못하면서 다정하게 대하기나 하고 말이야. 저아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어중간한 행동은 관두라고 했잖아. 네 녀석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! 나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? 네가 정말 그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다고 생각해? 네 녀석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! 그래서 그녀를 낚아채기라도 하려고? 그래서 그녀를 낚아채기라도 하려고? 그게 정말이야? 시간 좀 내줘. 끝까지 틱틱거리지.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.